29번. 좌표평면에서 넓이가 9인 삼각형 ABC의 세 변이 있어요. 이때 AB, BC, CA를 움직이는 점 PQR이라고 한다라고 됐어요. 그때 AX라는 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영역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맞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뭐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AP는 뭐냐면 P는 이거 위에 한 점이에요. 맞죠? P는 이거 위에 한 점이야. 또 R도 이거 위에 한 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면 AP의 4분의 1 값이죠. 그러면 4분의 1 LP이기 때문에 얘는 봐봐 AB의 4등분한 지점에서 AB를 4등분한 지점에서 자 뭔지 몰라도 AP라는 거는 P가 이렇게 어디 있든 간에 그 값의 4분의 1 값이거든. 맞죠? 그럼 봐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이죠. 이 점 P가 만약에 AB에 어느 점에 있어도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AB인데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최대치가 여기 있고 최소치가 여기거든요.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 이 길이의 4분의 1이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여기일 때는 여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자치는 이거로 나와버린다. P 맞죠? P가 나올 수 있는 자치는 이거야.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 R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거에 대한 4등분 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R이 이 선상에 있어요. 근데 R이 만약에 가장 큰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얘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언급하는 AP와 AR 그러니까 이거 4분의 1한 거에 값을 합하면요 요런 평행 사변형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죠? 요런 평행 사변형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거 더하면 얘까지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건 내가 지금 알 수 있어. 근데 이거에다가 다시 뭘 했어요? 2분의 1 A큐브를 하나 했잖아.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로는 솔직히 좀 쉬운 거야. 왜냐하면 그 개념원이나 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센이나 우리 흔히 내신 때 풀었던 문제집 그런 문제집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사각형, 원 이런 식으로. 자, 또 한 겁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자취 덩어리를 알아냈어요. 근데 AQ의 반이야. Q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맞지? 잘 봐. Q가 이 라인에 있어. 만약에 Q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AQ는 이거 되고 이거의 반은 이거죠.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AQ의 반이야. 근데 Q가 여기 있다 가정하면 근데 얘랑 합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죠. 그러면 실제로 이 점 자체가 여기 이 점 자체가 여기 그러면 또 마찬가지 Q가 여기 있다 하면 똑같이 AQ의 반이니까 이게 자체가 되고 그럼 얘가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 Q가 여기 있다 하면 어차피 이 선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그려졌던 요 도형이 요렇게 내려오고 최대치 자 움직여 내려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요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쪽으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버리면, 이만큼 밀어버리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맞니? 얘를 이쪽 방향으로 최대치 밀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얘가 이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도형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따라서 이 도형이 지금 그리는 자치는 이러한 도형이 되고요. 요 사이 값들은 다 나올 수 있죠. 1로도 밀 수도 있고 1로도 밀 수 있으니까 도형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아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은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도형에 대한 넓이를 언급하는데 이 전체가 9야. 맞지? 자, 내가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선 그어서 이거 다 4등분된 지점입니다. 해보면 자, 그럼 선 그어서 보면요 마찬가지 그냥 선 그어서 넓이를 왜냐하면 이게 등분이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보자. 자, 요 지점에서 쌤이 끊었어요.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 나오거든. 열여섯 개 나오는데 자 어차피 이거 넓이는 9였거든요.
맞죠? 그리고 16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만 보면 되지. 지금 그린이 쌤이 딴 거 좀 지워놓을게. 헷갈릴까봐. 자, 딴 거 조금 지웠어요. 그러면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거든요. 맞지? 그래서 아 전체 넓이 9에서 16개 쪼갰을 때 10개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얘는 뭐 이거 약분하면 얼마니? 8분의 5입니까? 그럼 8분의 5, 9, 4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8분의 45고 이거 둘 개 더 알아가면 답은 53이에요. 내용상으로 크게 볼 건 없어요. 맞죠? 그냥 이게 영역을 방향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평행사면 나오는 거 그거 알고 있냐 묻는 거야. 그때 그 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자취를 다 찍어서 넓이로 나타내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29번 치고는 문제 난이도가 쉬웠죠.